할렐루야. 예, 이제 한 12분 정도 지나면은 2017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새해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는데, 우리 먼저 한 10분 정도 남긴 했지만은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람들마다 새해를 맞이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돋이 보러 또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보신각 종 타종하는 데 가서 아까도 뉴스에 보니까 한 10만 명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라는 게 옛것을 떠나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살아가면서 한 번도 똑같은 시간을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요 1분 1초가 다 새로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게 되는 저 태양은 한 번도 똑같은 태양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태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고, 날마다 새롭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은혜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묶인 발 원칙이라는 게 있죠. 옛날 중국에는요 미인이 되려면 발이 예뻐야 된다고 해서 어린 소녀들을 잡아다가 발목을 묶어놔서 걷지를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즘 같으면 이거는 아동학대죠. 그런데 나중에 진짜 커서도 어른이 돼서도 제대로 걷지를 못하거나 이 발 모양이 정상적인 발 모양이 아니라 기형의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묵은 한 해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과거를 사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짧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될지 이 시간에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런즉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이 말을 언뜻 보게 되어지면은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인류를 위하여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안 믿는 만인을 다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이나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인 구원설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누구든지라는 범위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년도 세계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내년도 세계 인구는 74억 명을 돌파한다고 합니다. 올해보다도 1%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4.3초마다 한 사람이 태어나고 1.8초마다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74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서 그런즉 누구든지라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간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를 A4 종이 이 한 장 두께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온 은하계의 우주의 넓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수백 킬로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이 지구를 이루고 있는 모든 분자와 입자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멀고 긴 것이 이 우주의 넓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먼지와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내를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설거지를 하게 됐는데 평소에도 알고 있는 찬양인데 그냥 콧노래처럼 흥얼흥얼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오 주님 갈보리 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아,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심금을 울리는데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이 찬양의 가사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이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워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단어이지만은 누구든지라는 이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누구든지라는 말을 보충해서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누구든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요, 어떨 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같다가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서신서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항상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말을 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것이요, 얼마나 참 우리에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기에 대해서 가장 쉽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마 요한복음 15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분들이 좀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다가 내가 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지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우리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세상에 나가면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꼭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단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탕자의 비유의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보고 재산 달라 해가지고 세상으로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가장 자유로울 줄 알았지만은 세상에 나가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탕자가 돌아와서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정말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있지만은 그리스 문학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역시 큰 아들은 바르게 살았고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작은 아들은 망나니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형제가 여행을 하다가 해적에게 잡혀가지고 해적선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해적선에 선장이 돈을 가지고 와서 붙잡은 이 두 아들 중에서 하나만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돈을 가지고 가서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이제 살려주려고 그 배에 갔는데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붙들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하게 살다가 병을 얻어서 저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 형님은 이제 병도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저는 여기에서 죽어도 괜찮으니까 아버지께서 형님을 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둘째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에게 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버지가 누구를 그 해적선에서 데리고 나왔냐면은 예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요 병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구해주지 않은 그 첫째 아들은 우여곡절 끝에 그 해적선에서 탈출해서 아버지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왜 건강한 나를 구해주지 않고 병든 저 둘째 아들 내 동생을 구해줬냐고 아버지에게 따지고 묻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아 우리 집에 있는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느냐, 저 불쌍한 네 동생을 내가 그냥 어떻게 두고 거기서 나올 수 있었겠니, 이제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니까 이제 네가 우리 집에서 내 뒤를 이어서 상속자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첫째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아버지를 원망하고 뿌리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결국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 밑에서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서 아버지를 따랐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관습적이고 형식적으로 아버지를 따르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탕자의 이야기도 또 이 그리스 문학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 하면은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품에 있지만은 진정으로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모르는 이 첫째 아들도 탕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첫째 아들과 같이 우리가 아버지를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보호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서 여러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배은망덕하게 하나님 품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는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가 되려고 했을 때에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말씀해 보니까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을 뱀이 하와를 꿰어서 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너희가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나만 먹어라 했어도 인간은 여전히 타락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다가 그거를 둬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짓게 했느냐, 책임을 하나님한테 돌린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이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신 이유는 그것을 볼 때마다 인간이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너희가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신 것은 일종의 안전장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보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고 타락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을 하기 전에 왜 피조물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여러분 창조, 타락, 구속의 여러분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타락에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의로워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북한의 그 병사가 판문점 JSA 공동경비구역에서 도망오면서 총알을 맞아가지고 여러분 응급환자로 가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하면서 막 예, 한국의 의료진들이 예, 그 병사를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병사가 살아난 것에 대하여서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병사의 몸속에는 남한 사람들의 피 1만 2천 리터가 흐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수혈을 통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피를 수혈을 했는데 이 북한군 병사의 몸속에 한국 사람의 피가 1만 2천 리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럼 북한 사람이 한국 사람 피가 1만 2천 들어가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한국 사람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아닌 거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요 이거는 여러분 이 우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그런 일보다도 더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일을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의 전 인격이 변하는 것이고 이 온 우주가 바뀌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예,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전의 죄, 옛사람의 성품, 옛날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행했던 습관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는 떠나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헬라 철학자 중에 헤라클리투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제 우리가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나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서 오늘 똑같은 그 강의 강물에 가서 목욕을 할 때에 우리는 어제 들어갔던 그 강물의 물하고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강물의 물하고 똑같은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그 강물을 이루었던 분자와 입자하고 오늘 이 강물을 이루는 분자와 입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헤라클리투스가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은 만물은 이렇게 유동성을 가진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흘러가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움직임을 주관하는 누군가는 있을 것인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이 헬라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만물을 움직이는 그 근원이 되는 로고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신 분이 로고스이신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피를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북한 사람이 한국 사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때에 우리는 전 인격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과거의 죄에 얽매여가지고 옛사람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전 것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헬라어 동사로 부정과거형입니다. 부정과거형은 어떤 의미냐면 반복되지 않는 일이에요. 단회적으로 이례적으로 과거에 끝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과거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은 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깨끗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가 방심할 때마다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또 봐라 너는 어쩔 수 없어 그래 네가 이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너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너는 지옥 갈 거야 자꾸 이런 마음과 생각들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해주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분의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그분을 위해서 선물도 하고 매년마다 찾아가서 그렇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계속 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반대로 그 죽은 예 나를 구해준 그 생명의 은인의 부모님이 해마다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내 아들 살려내라.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요 그 얘기 들을 때 너무나 미안할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해도 하나도 여러분 서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 생명의 은인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가 5년이 지났는데 또 찾아왔습니다. 올해도.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내 아들 살려내라. 왜 내 아들이 죽고 당신이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럼요 이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차라리 그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못 죽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듣네. 인간은 여러분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아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기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요 이제 다 우리가 옛것으로 떠나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못 떠나보내면은요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맨날 과거에 발목 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옛날에 지었던 죄가 우리를 다시 발목 잡아가지고 계속 주저앉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다가 여러분 거기서 큰 봉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했던 일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었다는 거예요. 묻었다는 것은 뭐냐면 단절시킨 거잖아요. 잊어버린 거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내가 개의치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에브라임의 옛 이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가면서 거기에서 라헬이 사랑하는 아내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라헬을 그 에브라임 근처에 야곱이 묻습니다. 매장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은 떠나보낸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은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도 괴롭히는 과거에 지었던 죄의 어떤 그런 죄성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중독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했다, 그래서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간 줄로 여러분들이 믿고 앞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마지막 선언이라는 거예요. 앞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부정과거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거는 기노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뭐냐면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제 새것이 된 것은 지금도 새것이 되는 것이지만은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새것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정말로 획기적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페루스쿤이라는 코페르니쿠스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코페르니쿠스는 천문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사람들이 뭘 믿었냐 하면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천동설 믿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형감인 거예요. 함부로 그 얘기를 못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연구해보고 공부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지동설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실까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것이 여러분 쓰던 물건 바꿔가지고 새것으로 바꾸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쓰다가 내가 이제 낡아가지고 그거 버리고 새것을 취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은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보다도 더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12시가 넘어서
지금 현재 시각이 12시 24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1분 1초도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앞으로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550장